돈! 돈 꺼내라고! 이씨. 야, 뭐라든 알바 아닌데 나가서 하세요. 사람 볼일 보는데 방해하지 말고. 어딜 들어와, 이씨! 네가 내 친구들 저렇게 만들었냐? 왜? 너도 저렇게 만들어줘야 돼? 능력 있으면 한번 해보시든가, 어? 대단이야. 그러고 거기 잠깐 계세요. 괜찮으니까. 다쳐요. 잠깐 있어요. 아, 쪽수가 왔나 보지. 안 보이니 혼자 온 거? 너 지금 쫄리는구나. 아니거든? 어? 어? 안녕하세요. 이게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점장님? 야, 정세별. 누구? 아니, 이게 뭐야? 아, 우리 아르바이트생인데. 알바라고? 연주 씨.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둘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점장님 왜 여기 있어요?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어, 연주 씨. 연주 씨 괜찮아? 어? 이게 괜찮은 사람 같아? 야, 정세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아니, 너 왜 사람을 괴롭히냐고?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럼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건데? 연주 씨가 그랬겠어? 아니, 저기요. 빨리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괴롭힌 거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씨, 내가 쳐가지고 도와줬더만. 야, 정세별, 너 지금 사람 협박하는 거야? 아니, 점장님, 아니 왜 제 말을. 야, 됐어. 너 집에 일 있다고 해놓고 술집에서 쌈박질이냐고 말이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애였어? 실망이다, 정세별, 진짜. 연주 씨 일단 나가자. 아무튼 나랑 다시 얘기해. 연주 씨. 야, 저거 쫌장 아니냐, 편의점? 어? 좀생이 쫌장 맞네? 여친인가 보지? 아니, 무슨 놈의 편의점이 알바나 점장이나 일은 안 하고 술집에서. 어? 세플이 이거 봤나? 어? 야, 시원하네라! 가자! 야, 근데 얘 좀 별로지 않아? 응. 내가 진짜 맛있는데 알거든. 거기 같이 가자. 오케이? Thank you! Let's go! 가방 좀 땡겨줘. 어떻게 된 거지? 그땐 분명히 다른 애였는데. 야, 정세별. 점장님은 왜 여기 계세요?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 그 눈빛도 마음에 안 들어. 그 알바에 뭐야? 어? 대현 씨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던데? 아니야. 아, 그냥 그런 데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뭘? 뭐를?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어? 막 싸움을 남자들보다 더 무섭게 하고. 걔가 좀 터프한 면이. 그렇게 불량한 애를 알바로 쓰는 게 말이 돼? 아니, 뭐 잘해주라고 할 테라. 어, 내가 그런 애인 줄 알았어? 그래서 걔 계속 쓸 거야? 아, 내가 저번에 그 오해했을 때 있잖아. 그때 내가 그 계속 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약속?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해? 내가 눈앞에서 어떤 꼴을 당했는지 눈앞에서 보고도? 아니, 나 대현 씨 안 왔으면 나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냥 차라리 거기서 다쳤으면 다 정리됐으려나? 아, 왜 그런 데 가서 날 이렇게 만들어, 왜? 연주 씨,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술집에 우리 추억이 남아있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괜히 나 때문에 추억 떠올리려다가 연주 씨 나쁜 기억만 만들어줬대. 그래. 확인했으면 그냥 가면 되지. 왜 굳이 거기서 마셔?
아니 그냥 손님 왔다가 나가면 기분 별로 안 좋아.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그놈의 남 생각. 저번처럼 그냥 넘기지 마. 나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연주씨. 아, 정말. 아니, 내가 아까 그 무슨 화장실에서 삥을 뜯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콧구멍을 내줬거든. 쫌장 여친이 삥을 뜯길 뻔 했는데 멋있게 팍 구해주고 멍청하게 팍 오해를 받았구만. 너 혹시 점쟁이세요? 야, 너 애프터 너가 언제 와지? 이 중따가 니 또 아무 말도 못한 것이여? 이 중따이 무슨 말 하겠어? 괜찮아.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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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지금은 니가 손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본다! 어, 야, 예쁜 금빛 봐! 눈을 본다! 어둠 속에 저도 빛나는 나 미모! 새별이 맞지? 정새별. 아, 맞는데요? 누구이? 나 지욱이야, 강지욱. 아, 진짜! 누구, 뭐야? 연예인 강지욱. 왜 너 아는 사람이랑 이름 같다 그랬잖아. 아, 그 강지욱. 그래, 옛날에 너희 아빠 체육관 다녔었잖아. 기억 안 나? 에? 너가 진짜 강아지라고?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너 맨날 나 강아지라고 불렀었잖아. 우쭈, 야, 강아지. 강아지. 야, 누가? 강아지 많이 갔네. 뭘 만났어? 뭘 만났어? 야, 뭘 만났어? 많이 컸네. 아. 뭐 하는 애일까? 내가 조만간 하나 거니까 준비들 하고 있어. 연락하면 바로 튀어오고. 알았냐? 네, 언니. 무슨 수를 써서든지 반드시 잡는다. 가자. 학생들! 이거 먹은 건 깨끗이 치우고 가야죠. 우리 학생 아니거든요? 아니, 생긴 건 무슨 벌레같이 생겨가지고, 이씨. 아, 빨려. 벌장머리 없는 것들 확 주둥이를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아유. 랄랄랄랄롱. 랄랄랄랄롱롱롱롱롱롱. 결국 사람은 안 변하는 건가? 네, 편집장님. 네, 문화산 작가님. 이제 마지막 컷 끝났습니다. 바로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저씨가! 어서와, 대현아. 왜 이렇게 지쳤냐? 요즘 어때? 그냥저냥 연재는 하고 있다. 아, 이게 새별이가 없이 이거 바로 옛날로 돌아가는구나. 그렇지. 야, 고생해라. 나 갈게. 아침에 다시 올게. 회기는 챙겼다가 네가 먹고. 고마워. 야, 대현아! 잠깐만! 어? 그저께 밤에 내 편의점 알바가 새별?
태필이가 왜? 왜? 뭐? 아니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너 나라이지. 아니야, 아, 미치겠네. 어떡할까? 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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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고민된다. 다시 가? 내 편의점 알바가 어 사람 패는 걸 봐버렸다. 정세별이? 남자 셋을 짝 살리는데 UFC가 지금 왜 편의점에 있나 싶더라니까 코너 맥그리거인 줄. 어? 좀 전에 이상한 애들 이거 때려 왔다 가고 요즘 젊은 애들 너무 무섭다. 야, 너 그 확실해? 정세별 맞아? 진짜 확실해? 나 달식이야. 어? 시협 2.6 매년 한 달씩 봐봐. 맞지? 왜 이렇게 때는 건데 왜? 야, 그냥 모르지 봐라. 그냥 2단 옆차기 때리고 기싸대기 때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굴려놓고 한참 훈계까지 하더라니까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협박까지 했다. 어? 태연아, 가끔 내 오톡방에 올라와서 나 살아있는지 생사 좀 확인 좀 해주라. 무서워서 못 살겠다. 태진아, 갈게. 수고해라. 태연아, 웃는 얼굴 뒤에 악마가 있어. 무서운 애야게. 시시티비 목소리 안 들어갔겠지? 너무 무거워. 나 정말 힘들어. 기사님. 기사님이라니 너 진짜 싫냐? 내가 너를 정말 싫어해. 정큰 것이 없어서 마마. 옥체를 잘 보존하시옵소서 마마. 아, 너, 아, 씨. 알바가 사람 패는 걸 봐버렸다.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당했다니까. 그렇게 불량한 애를 알바로 쓰는 게 말이 돼? 야, 최대현. 고작 그런 애 때문에 내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야 돼? 연주야? 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뭐가?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 오늘따라 입맛이 없네. 다녀올게. 어젯밤에 장사를 망쳤겠네. 뭐? 샛별 집에 있어가지고 달식이 됐었다 아이가. 됐다. 어? 샛별이 무슨 일 있다고 하더라? 몰라요. 뭐 알고 싶지도 않고. 야, 니 그런 소리 봐. 점장이 직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럼 안 돼. 아마 그 샛별이 안 있으면 편의점 못 지냈겠노. 샛별이 오고 매출은 몇 배나 뛰었는지 모르나. 우리가 앞에서 일을 하면 그거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다. 그런 말이 어딨어니. 정식도 아니고 임시 알바인데 뭐 그렇게까지 해요. 매출이야 뭐 어떻게든 올리면 되죠. 네 집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야. 니는 진짜 니는 끌려면 안 돼. 아이가 그 희한이 맨날 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래 됐는데? 새별한테 잘하라고 이 문제 자식아.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떤 애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저 죽으네요. 저 와주라나. 이야, 참말로 희한하다. 아, 이래 욕을 처먹고 왜 밥을 다 처먹노. 이야. 욕을 덜 처먹어야 한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채용 준비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요. 완전히 그자식. 연주 씨, 나 오늘 알바 정리할 거야. 새로운 알바 면접도 볼 거고. 어. 아, 그러니까. 이제 기분 풀자. 더 이상 신경 쓸 일 없게 할게. 송태 씨, 정아 씨. 수고 많아요.
오전 촬영에 오후 교육에 바쁜 날이지만 우리 힘냅시다. 파이팅!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완전 극과 극인데요? 극과 아니야, 극이죠. 딱 보면 모르냐? 뭔데요? 뭔데요? 응? 최대한이. 뭔데? 아, 답답해. 너 집에 일 있다고 해놓고 술집에서 쌈박질이냐고 말이야. 너 이 정도밖에 안 됐네였어? 실망이다 정색불 진짜. 그래 이 나쁜 자식아. 나도 실망이다 최대현. 역시 사람은 순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때 내가 왜 반해가지고 내 바보같은 척 팬다 패. 어? 나도 사람 패. 그리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기호가 있다고 그랬어. 하나는 용지, 하나는 형부의 기호.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하고 요번에도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시험에 나와. 그렇지! 시험에 이거는... 얘들아, 어제 내 기억 다 어디 간 거냐? 알겠죠? 죄송합니다. 이상한 라면이지요. 강아지 분양바람 개값 제대로 쳐드림. 맞아, 나 완전 취했어 너의 강아지한테. 뭐 계속 시치미 떼는 거 보소? 뻔뻔한 거 보소? 진짜 이 강아지는 뭔 소리야. 에이 미친. 나 지욱이야, 강지욱. 야, 좀 내려와봐. 목 아파. 우리 옛날에 목욕탕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그치? 내가 언제? 너 엄마랑 여탕했을 때 내가 방아치라고. 여탕? 봤다고? 뭘 봤는데? 그때 나도 좋았어. 그때 나 아빠도 있었으니까. 강아지. 어제 잘 들어갔지? 간만에 반가웠다. 앞으로 자주 보자. 강아지 욕. 응? 이거 내 번호 어떻게 알지? 지욱 씨,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왜요? 아니 내가 지욱 씨 매니저를 2년 동안 하면서 이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 생겼어? 아, 아니에요. 아, 우리 가서 인사 좀 드리죠. 광고 주축 사람도. 자. 안녕하세요 이사님, 강지욱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욱입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조승준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강지욱 씨를 적극 추천한 우리 홍보팀 팀장님. 반가워요, 유현주예요. 잘 부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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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구멍에 넣어볼게요. 아, 좋아요. 네, 카메라 보시고요. 이제 그. 이럴 때는 에또산이 어떤 거 봐야 돼. 에또사! 어디 보자. 오늘은 제가 밖에 나가봐야 악연이 기다릴 뿐. 앱도사님은 오늘 내가 피곤한 걸 알고 계셔. 오늘은 푹 쉬어주겠어요. 반죽실장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앱도사님이 판죽하지 말래요. 어쩌면 좋아요. 죄송합니다.
아이 좀 진짜 알바비 따따블 이히 네 고객님 카드 받았습니다 삑 삑 삑 무료 초콜릿 당첨되셨네요 야 이거 원 플러스 원이네요 삑 고객님 결제하겠습니다 지지직 여기 있습니다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네 영사 내일 또 와 네 아, 예,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알바 면접 왔습니다. 아, 알바요. 예, 예, 예. 아, 이력서. 네. 근데 꿈나무 카드 내밀면서 저렇게 행복한 표정 짓는 아이는 처음 봤네요. 아, 꿈나무 카드를 아세요? 그럼요. 아, 그래도 우리 동네인데 제가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 그 쉬운 게 아닐 텐데. 진짜 멋지십니다. 아,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 편의점 알바는 좀 해보셨어요? 예, 그럼요. 예. 중국집 배달을 조금 더 오래 했습니다. 어, 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통화하세요. 네. 사와디까. 아, 죄송합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해봐. 아, 간장 공장 공장. 아, 왜 이렇게 아프지? 얇긴 남양 남마 얇긴 라일라 야바. 얇긴 이빨 띠. 죄송합니다. 아, 실례 많았습니다. 제가 더 실례 많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간 땀나 진짜. 괜찮으세요? 저기요! 저기요! 정신 차려보세요, 저기! 저기요! 어떻게 하지, 이거? 야,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니, 얘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간식아! 이분 이거 큰 병원 가보셔야 되겠는데, 이거? 근데 시간이 언제 되신다고? 시간이요? 저는 네. 아무 때나 다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저희가 필요한 게 지금 야간 알바 필요한 거예요. 야간? 예.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의 7가지 법칙과 이 법칙을 적용한 브랜드 홍보기법 설명드린 대로 현장에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가 판촉우수차를 받쳐봤죠? 네, 근데 아직 그 도착을 안 해가지고 실장님 전화 한번 자꾸 온다고 했으니까 올 겁니다, 여기. 아, 그럼 시간도 남고. 어차피 알게 되실 거니까 미리 말씀드리면요. 영화배우 강지욱 씨가 저희 제품 모델이 됐어요. 오전에 광고 찍었고요. 아, 나 왔어요, 왔어! 우리 팔뚝의 여왕! 세필 씨,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연주 씨? 알바? 홍보팀장 유연주입니다. 이행사 담당이고요. 아, 정샛별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정샛별 씨의 판촉우수자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샛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게 처음이라가지고 뭐 홍보 전략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요. 그냥 술 친구가 되려고 노력은 했죠. 뭐 술자리에서 할 말 못하는 사람 있으면 대신 해주고 또 얘기도 들어주고 같이 욕도 해주고요. 그리고
아, 술 못 마시는 사람 있으면 제가 직접 흑장미도 해줬었어요. 그게 다예요. 빨리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괴롭힌 거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하나 있다. 저만의 원칙. 때렸으면 때렸다. 안 때렸으면 안 때렸다. 안 맞았으면 안 맞았다.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다. 전 항상 솔직한 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제발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어이, 정세별이. 전화는 씹어불고 강의도 준다 문자 보이디? 아이, 실장님 기 살려주려고 온 거라니까요. 아니요. 그것은 아는 것 같은데. 이사님, 저 회식 좀 빠졌으면 합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래도 담당이신데. 저도 컨디션 안 좋은데 온 거거든요. 불러놓고 빠지는 건 매너가 아니지 않나요? 야, 너 감히 팀장님한테. 왜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네, 점장님. 저 새별이죠, 그럼. 아, 지금요? 아, 지금은 좀 안 되는데. 아, 네네. 할 말 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봬요. 네. 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또 일찍 오래. 맨날 보면서. 연주 씨, 나 오늘 알바 정리할 거야. 정세별 씨 말이 맞아요. 초대해놓고 빠지면 매너 아니죠. 매너 지킬게요. 지금 고기 좀 드세요. 홍보이사 조승준입니다. 제가 한 잔 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가야 돼가지고. 아, 딱 저 한 잔 주십시오, 이사님. 예? 근데 정세별 씨는 편의점보다 판촉 알바 많이 하는 게 수입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팀장님은 돈 때문에 일하시나 봐요. 아니, 편의점 본사 직원이신 분이 그런 말은 조금. 네? 전 좋아서 하거든요. 편의점도 좋고 점장님도 좋고요. 그럼요. 최대원 경영주님 좋은 사람인 거 누구보다 잘 알죠. 점장님은 사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늘 코치예요. 아, 코치. 좀 솔직하게 코치해주세요. 그래야 점장님이 빨리 알죠. 당신의 거짓을. 경영주님보다 새별 씨가 먼저 알아야 할걸요? 네가 잘린다는 사실을. 뭘요? 그런 게 있어요. 쎄다 쎄. 자, 이거 누가 나왔냐? 소주가 너무 쎄. 아, 이런 캐릭터구나. 헐떡이 아저씨. 헐떡이? 내가 왜? 나 여기 점장 잘하는데. 없어요? 편의점 와서 그러셨잖아요. 저 판촉 좀 할게요. 종로구 신성동 편의점에서 제가 알바하거든요. 거기 점장님이 여기에서 출신인 거 아시면서 왜 이렇게들 안 오세요? 자주 오셔서 내상 좀 팍팍 올려주세요. 자, 잔 비신 분들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판촉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의점 자주 와주세요. 이쪽도 잘 따라드릴게요. 내가 지금 좀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목록에 있는 물건들을 훔쳤고 갑자기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돈을 내려왔다고 반성문까지 쓰고
그 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갑자기 왜? 네가 말해. 뭘? 야, 그 누나가 말하지 말랬잖아. 누나? 어떤? 왜 혹시 우리 편의점 알바생? 야, 그럼 너네들이 혹시 그 엊그제 밤에 공원에서 맞았다는 걔네? 아, 그 저희 왔다 갔다 하시고요. 아, 이거 폰번호 좀 지워달라고 해주세요. 문자 올 때마다 그 누나일까봐 쫄려 죽겠어요, 진짜. 앞으로는 라면 먹고 잘 치우고요. 매너도 잘 지키겠습니다. 그 김보성 누나한테 꼭 전해주세요, 좀. 김보성? 아, 뭐 그 누나 별명이 뭐 여자 김보성이더라고요. 뭐 의리 있다고 씨. 무슨 날라리 일진이 의리는 무슨. 아, 그 누나 일진 아니에요. 일진 킬러예요. 진짜? 아, 다 알아봤죠. 그니까 턱 깨려다가 이렇게 온 거고. 야, 근데 야, 여자 한 명한테 너네 셋이 다 두들 맞죠? 아유, 그 누나 엄청 세요. 아저씨도 한번 맞아보세요. 에이, 나는 뭐 그런 거 쉽게 안 맞지. 응, 운동해서. 아, 뭐 어쨌든 그거 드렸으니까 저희 갈게요. 예? 그래. 야, 니들 앞으로 도둑질 같은 거 하지 말고, 알았어? 예. 네. 예. 안녕히 계세요. 갈게요. 그래, 뭐. 얘들아, 여튼 다시는 그 도둑질 하지 말고 나한테 걸렸으면 마, 어? 못 걸었어. 알아? 얘는 왜 여기다 이걸 걸어놨어? 이게 아닌데. 이거. 보면 죽는다. 뭘 죽어? 뭐 데스노트야? 사랑이 넘치는 편의점. 내 욕 쓰는 거 아니야? 매출 증가, 서비스 정신, 근무 태도 정리 정돈, 단골 확보, 회의수업 참고 정리. 이게 뭐야? 정식 알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정식 알바가 되려면 사소한 심사 기준이 몇 개가 있기는 해. 사소하긴 한데 매출 증가, 서비스 정신, 근무 태도 정리 정돈, 단골 확보, 회의수업, 폐기 제로, 외상 사절, 창고 정리 등등등. 4월 14일 드디어 외상 값을 다 털었다. 빠이야. 기다려라, 정식 알바. 정식 알바. 4월 23일. 아, 도시락 한 개만 아니면 일주일 연속으로 폐기 제로인데. 아. 4월 28일. 와, 완전 대박. 드디어 200명 찍음. 매출 대박. 근데 쫌장님이 확인도 안 와. 그래도 괜찮아. 잘생겼으니까. 네, 어서 오세요. 샛별이 아직 근무 시간 안 됐는데. 알죠? 그래서 온 거고. 샛별이가 술 마시고 놀라고 알바 빠진 것 같아요? 뭐. 야, 그럼 뭔데, 어? 어제 샛별이 아빠 기일이었어요. 추모공원 갔다가 집에 있겠다는 애 위로해주려고 우리가 억지로 불러낸 거고. 아버지 기일이었다고? 그 덕에 참아질 뻔한 극장 여친 목숨 구한 것인데 고맙다고는 못하명정 의심을. 거짓말하고 있는 건 샛별이가 아니라 쫌장님 그 여친이라고. 댁내 편의점 살려보겠다고 용쓰는 애 괜한 오해나 하지 마요, 제발. 샛별이는 아무나 안 패. 맞을 짓 하는 놈만 패요. 열받아. 아, 야, 한 잔. 가자. 뭘 봐, 이씨.
제가 본 게 아니고 그쪽이 제 시야에 들어온 건데요. 그래서 계속 보시겠다? 이 상황에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계속 보시든가. 쫌장 친구 아저씨. 은희야, 둘이 정들겠네. 정들겠어. 응? 이미 들었어? 응? 이미 들었어? 응?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빨리 삼켜요. 예의 있게. 저도 지금 상당히 많이 모았거든요.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팀 삼켜요, 서로. 하나, 둘, 셋. 예! 올 줄 알았어, 이 양아치. 아, 새끼가 진짜. 여기야, 저기. 택시, 여기. 여기요. 부산. 어디 가세요? 예. 평창동이요. 경기도 택시라 안 돼요. 안 가요? 아, 이럴 때는 막 빈 차가 막 오던데. 야, 아니 왜 정장님한테 자기가 코치를 해? 되게 이상하게 한 거 아니야 진짜? 아, 그냥 째자째 가자. 째자째. 아, 잠깐만. 정장님이 할 말 있다 그랬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어머님! 어우, 샛별이 왔나? 아이고, 우리 샛별이 왔네, 이제. 아니, 근데 정장님은요? 어, 돼요. 저 어제 나갔는데. 네? 아, 저한테 할 말 있다고 했는데. 아, 그랬나? 야, 야, 이래 바빠, 의연아. 아, 좋죠. 뭐, 시간도 빨리 가고 배상도 축적되고요. 아이고, 이래 복도에 어디서 이래 왔노? 아줌마, 이제 갈게. 네 기다리는 사람들 속 탄다. 네. 아, 어머님 기다리는 사람도 있던데요? 어? 뭔 소리고? 영치련한테 지 화성이 많았다고. 아, 왜요? 회장님 멋있잖아요. 아이고, 야, 야, 살아봐라, 멋있는데. 간다. 가세요. 아유, 네. 뭐야, 할 말 없어서 저거. 네, 유은주.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해? 하나도 안 복잡한데? 거짓말. 속일 사람을 속여라. 혹시 아까 그 판촉여왕 때문이야? 걔네 편의점 알바라서? 최대현, 대현 씨, 최점장. 걔가 아니라. 최대현 씨네 알바한테 왜 이렇게 감정소모를 하는지 궁금한데. 감정소모 한 적 없어. 현주 씨. 어머! 대현 씨! 도현 씨가 여기 웬일이야? 아, 나 연주 씨 데려다 주고 싶어서. 아, 이사님 계셨네요. 오랜만이에요. 최대현 점장님. 네. 연주 씨 가자. 어. 궁금하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그날 있잖아, 우리 술집에서.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쓰러져 있었는데 연지 씨만 괜찮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거였어? 깜짝 방문한 이유가? 난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대현 씨가 본 그대로 판단해. 아, 연지 씨.
연주 씨한텐 별거 아닌 일일지 몰라도 그 아이한테는 인생에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 오버가 심한데? 대기업 직원이든 편의점 알바든 누구한테나 일자리는 소중해. 그 어떤 누구도 확실치 않은 이유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 뭐 내가 비록 아주 작은 편의점 점장이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뽑은 직원을 그냥 이렇게 자르고 싶진 않아.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결정하고 싶어.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팩트 아니야? 연주 씨가 아니고 연주 씨 괴롭힌 애들한테 폭력을 휘두른 것도 팩트고, 맞아? 결국 폭력적인 사람이란 거잖아. 연주 씨. 연주 씨 나한테 떳떳하다 그랬지. 나도 연주 씨한테 떳떳해. 혹시라도 내가 그의 편을, 그러니까 누군가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있잖아,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올바름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자, 하지만 그 어떤 원칙도 나한테 연주 씨보다 중요한 건 없어. 나한테 가장 큰 원칙은 유연주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연주 씨, 연주 씨 뜻대로 결정할게. 연주 씨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나한테 연락 줘. 아, 나 이제 가야겠다. 야, 최대현. 응. 그냥 가려고? 응. 진짜. 이건 뭐 미워할 수가 없어. 연주야! 어, 엄마! 어머니! 야, 이거 어떡하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복장이 이게... 가요. 언니. 여보세요? 예, 편의점 점장님 맞으시죠? 여기 경찰서인데요. 경찰서요? 아, 몰라. 아니, 어떤 사람이야. 상식적이고 양심 있고 믿을 만한 진짜 괜찮은 사람? 그런 거 말고, 직업. 그게 뭐가 중요해? 최근에 만나기 시작했어? 아니, 2년 넘었어. 뭐? 2년? 아, 근데 왜 이제서야 말을 해? 이제야 자신이 생겼거든. 엄마가 뭐라고 해도 버티고 지켜낼 자신. 새별아, 무슨 일이야? 괜찮아? 어? 왜 왔어요? 오면 또 실망할 텐데. 너 뭐 어디 다친 데는 없냐? 네, 괜찮아요. 아, 편의점은요? 괜찮아, 달식이 있어. 아, 나 이거 인대 늘어난 것 같아. 이거 나 이거 절대 그냥 안 넘어가. 또 뵙네요. 아, 예. 참 이래저래 일이 많으시네. 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선생님께서 좀 격려 차원으로 다독여줬는데 이 여성분이 팔을 비틀었답니다. 손잡고 주무르는 게 무슨 격려? 봐라, 이봐라. 뭐 잘했다고. 너는 콩밥을 좀 먹어야 돼. 안녕하세요. 제가 일단은 이 친구 대신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아, 예, 저는 그 편의점 점장입니다. 점장이래!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따위 행동을 해? 내가 말이야, 응? 딸 같아서 이 손 한 번이라 딱 잡아줬는데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야지, 안 그래? 이봐, 아저씨. 성추행한 주제에 사과까지 받았으면 조용히 끝낼 줄 알아야지. 왜? 성추행? 이 자식이 이거? 우리가 아저씨랑 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성추행범 아저씨, 우리 알바생한테 사과하세요.
야 임마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어? 너도 콩밥을 좀 먹어야지 경찰은 네 명예훼손 응? 이게 명예훼손인지 성추행인지는 그러면 알겠지 네? 보세요 형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의점에 죽고 편의점에서 하는 편식변사 이거 아니야 이거예요. 에이씨. 이거면 뭐 증거 확실하네. 보스는 접수할까요? 아니, 잠깐만요. 저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딸 같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 찢어지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말고요! 저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벽에 가자. 저기요, 이거 핸드폰. 네, 갖고 있어. 야 정세별 여친 괴롭힌 애를 뭐하러 도와줘요? 야 네가 괴롭힌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해?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밝혔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좀 학습 능력이 좋아서요 기대했다가 통수 맞는 것보다는 그냥 좀 억울하고 마는 게 훨 낫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도 없고 학교도 잘리네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 그러지 누가 믿어줄 것 같아요? 믿어주는 사람이 왜 없어? 나 있잖아 나 내가 믿어줄 거야 내가 그때는 내가 대신 사과할게. 연주 씨가 경황이 없어서 오해를 좀 한 것 같아.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누군 좋겠다. 대신 사과해준 사람도 있고. 야, 오늘 일은 너 잘못한 거야. 내가요? 뭘요? 야, 그러다 너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상종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야지 그래 그 뭐야 어 물건 훔친 애들 걔네들 왜 주업했어 걔네들이 만약에 경찰에 신고했으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 왜 화를 내요? 화내는 거 아니야 혼내는 거야 혼낸다고요? 그래 너 혼날 짓 했으니까 내가 너 혼내는 거라고 우리 편의점에서 일할 때는 내가 네 책임자고 보호자니까 너 잘못하면 나 가만히 안 있어. 막 혼낼 거야. 알았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주먹질이나 하고 말이야. 야,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그럼 나 한번 쳐봐. 한번 보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쳐봐. 쳐봐. 진짜? 야, 진짜 지금 가짜냐? 쳐봐. 그 말 후회 안 하죠. 후회 안 해. 야, 간지럽히지나 마. 야, 어디 가냐? 특별히 나무는 안 패. 맞을 짓 하는 놈만 패. 그래, 내가 맞을 짓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보름달이 가까이에서 보이는 거야. 야, 너 어디 가냐? 야, 너... 보고 싶은 마음에 잠이 깨버렸네 아빠가 안 되는 거야! 널 사랑해서야. 사랑하지 않으면 왜 혼내겠어? 그냥 내버려 두지. 새별은 네가 소중하고 애정이 있으니까 혼내는 거라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빠는 더 이상 나를 혼내지 않았다. 아니, 혼낼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나를 혼내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나를 혼내는 사람이 나타났다. 아빠,
나 오늘 혼났어. 잠결에 눈을 뜨면 채워지는 꿈이라도 좋겠어. 안 타요? 이건 막차인데.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이 밤이 길었으면 좋겠어. 좀 하죠. 오래 기다렸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아침에 국밥을 잘못 먹었어요. 제가 화장실 좀... 계산하다 말고 어딜 가요. 아니 빨리해요. 시간 없어요.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왜 하는 거야. 2,800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또 오세요. 아, 예. 저희 편의점에 행사 상품 많은데요. 이달의 이벤트 코너 가셔서 한번 보세요. 좋아요. 네. 야, 너 솔직히 말해. 이거 진짜 맞아? 응. 이건 뭐 퇴직금 그런 거 아니지? 가시네. 퇴직금은 직원이 받는 거고요. 새끼야. 어휴, 잘했어, 이 똥강아지 씨. 야, 얼마 아니다. 이거 우리 새빼리가 잘해 그런 거 같아, 이 새빼리. 아, 그 심해 알바. 어머, 내가 가서 격려 좀 해줘야 되나? 아니다. 가지 마라. 그래, 누나의 존재는 모르는 게 나아. 응, 니는 오지 마라, 니. 왜? 내가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응. 많이 부끄럽다니. 아, 넙. 아버지. 아버지. 먼저 호텔 가면 그냥 줘봐라. 와. 안 보인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 웃었어. 어머야. 우리 태빈이 웃었어. 우리 태빈이. 웃었어. 점장님, 저기 밖에. 밖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그거 왜? 이거 이제 뭐 우리한테 필요 없습니다. 이달의 우선 정세 베스트어 매니저님. 그래? 야, 새빨아, 너 이달의 우선 됐다고.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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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원 축하합니다. 축하. 너 왜 안 좋아하냐? 야, 구직 사이트에서 너 인터뷰도 하러 온대. 그게 뭐가 좋아요? 그거 하면 손님들 몰려가지고 피곤만 하지. 야, 너 그 우수사원 입에서 그 나온 소리야, 그게? 우수사원은 무슨. 점장님 경찰서나 들락날락거리게 하는데. 야, 그래. 제발 경찰서 좀 가지 말자. 부탁이다, 이제. 아, 맞다. 그 어제 할 말 있다고 일찍 오라 그랬잖아요. 할 말 뭐예요? 응? 아, 그 엊그제 너 1분 늦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 아니 그거는 밖에 손님이 길 물어봐가지고 그런 거. 야, 아무튼 너 일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너 임시 알바로 바로 강등해, 알았어? 아, 진짜 좁다 좁아.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속 좁다고 쫌장님이라고 부르죠, 쫌장님. 야, 내가 좁은 게 아니라 아무한테나 안 넓은 거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광활한 그 만주 벌판이 이 안에 다 가득 차 있는 거, 내가. 어? 장난 아니지.
전장님은 편의점 왜 해요? 어? 아니, 다른 편의점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아저씨가 점장이잖아요. 점장님처럼 젊은 점장님 본 적 없는 것 같아서. 그 점장님이 편의점은 점장님 인생이고 미래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이 계속 떠올라서요. 내가 편의점을 왜 하냐? 뭐 우수사원이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알려줘야겠지? 대신에 이거 아마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거 비밀이니까. 내가 편의점 본사 직원이었던 건 알고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대현아, 너는 회사를 그만두고 편의점을 차려거라, 이렇게 신의 계시를 내가 받은 거라고. 그래서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천의 특집에 나올 뻔했니? 네! 아, 진짜 뻥쟁이. 야, 진짜 이건 알려고 하지 마. 그 비밀이야. 내가 너무 멋있어서 안 돼. 아니, 자신감이 너무 근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야, 근거가 왜 없어? 다 있어, 그 근거. 없는데? 야, 그 다 여기저기 있어. 아니, 근데 이거 축하가 이게 끝이에요? 이거 찢는 게 끝? 응, 끝이야. 이제 너가 이거 다 치워야 돼. 행가래. 야, 그 행가래를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럼 목마. 목마 어때요? 나 목마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전장님 해주면 되겠다. 아, 내가 목 디스크 위험군이라고 얘기했었나? 이렇게 목이 이렇게 살짝 거북목이거든, 빠져가지고. 뭐야. 아니, 뭐 그럼 나 어부바라도 좀 해주던가. 야, 됐어. 내가 널 왜 없냐. 아니, 이게 축하가 이게 다야? 우수원한테 이게 끝이야? 야, 뭐 그럼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뭘 더 해주냐?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응? 됐다, 됐어. 아유, 뭐? 뭐 어떤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거예요? 그래, 네 거야. 이거 받아. 내가 좋아하는 꽃이네. 내가 빨간 장미 살려다가 꽃집에서 이 꽃 꽃말을 알려주더라고. 얘 꽃말이 감탄, 감사, 성실이래. 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그거 샀어. 그거 말고 다른 꽃말도 있는데. 뭔데? 그런 게 있어요? 참.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제 업히기만 하면 완벽해. 아, 뭐야. 너 아직도 그 포기 안 했어? 그럼요. 포기를 안 하니까 전국의 수만 명 알바생 중에 내가 1등으로 뽑혔죠. 그거는 얼마나 어려운지 점장님 본사 직원 출신이니까 잘 아실 텐데. 아이, 야, 그래, 알았어. 야, 그럼 딱 한 번만 업어줄게. 1초. 알아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3초. 더 이상의 협상은 없어. 어? 3초. 콜? 땡대요! 진짜 너 때문에 내가. 야, 잠깐 기다려봐. 나 무릎에 힘 좀 주고. 어? 자, 엎혀. 엎혀요? 어. 하나, 둘, 셋! 자, 1초, 2초, 3초. 내려. 야, 야, 빨리 풀어라. 어? 풀어보시지. 뭘 풀어? 야, 야, 빨리 풀어. 야, 야, 너 내가 힘쓰면 너 다쳐. 야, 안 나? 안 나? 아유, 저, 너를! 또. 우수사원 된 거 정말 축하해요. 끝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 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모 아니겠어요? 어이, 왔어, 연예인 시구! 점장님, 산 넘었어. 아! 아, 그 기사 올리기 전에 사진 보내준다고 했었는데. 이게 뭐야?